046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우리로는 초고속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을 위한 핵심 제품인 광분 배기의 제작 및 판매를 영위 웨이퍼 가공 원천 기술 보유 업체가 국내 외에 3물결표사인 4개가 있으나 유일하게 동사만이 W등급 제품의 개발로 업계 최고 사양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 10g APD 치프 은칩 자체로 판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사 칩을 적용하여 모듈 형태로 판매 시 제조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이 월등함. 기업 개요 대시 1998년 12월 광분 배기의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6번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광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인 평면 광도 바로 PLC, 수동소자, 소자의 빛 경로인 반사면을 형성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음 대시 MEM 모듈, 산업용 모뎀, LTE 라우터 등을 생산하는 모바일 에코, IoT, 보안 솔루션, 시업을 영위하는 주, CJS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광분 배기 매출 확대에도 시사업부의 매출 정체, 광다이오드 매출 감소와 모바일 에코 청산 절차 진행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은 축소 대시 연가율 상승과 지급 수수료 증가 및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로 순손실 전환 대시 광분 배기 매출 성장 및 시와 광다이오드 부문의 매출 회복, 단일광자 라이다 수신소자 국산화 및 자회사 간의 합병을 통해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전망. 2023년 1월 19일 기준 장마감 우리로의 시가총액은 4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우리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5위입니다. 우리로의 상장 주식수는 3,204만 9,634주입니다. 우리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로의 퍼은 4.3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3.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13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억 원, 2억 원, 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3억 원, 마이너스 99억 원, 136억 원입니다. 우리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번지 44%이고 유보율은 163.8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0.3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02 더하기 0.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8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의 2023년 1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0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3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의 종가는 1390원이며 주가가 우리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의 종가는 1390원이며 주가가 우리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우리로는 거래량 211만 139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DB금융투자에서 7만주, 키움증권에서 26,5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83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7,600세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6,68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6,10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4,011주, 한국증권에서 23,091주, 유한타증권에서 17,830주, 메릴린치에서 17,22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4,0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2,54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